권영웅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마술사의 연습 과정부터 본 공연 때까지의 모습을 바탕으로 공연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. 방금 보셨던 모습은 마술사들의 연습실 모습입니다. 맨 처음 보셨던 모습은 마술사가 기술이나 마술을 연습할 때이고요. 두 번째는 연습이 끝난 후에 휴식 시간을 가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릴 모습은 리허설 때의 모습인데요. 리허설 때는 주로 관객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술을 잘 모르는 친구를 데리고 합니다. 내가 해외에 배송을 하나 시켰거든. 근데 이게 밀리다가 2주 동안 밀려서 오늘 도착했어. 근데 내가 내일이 공연이거든. 그래서 아직 포장도 안 뜯고 도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를 좀 설명서도 보면서 해도 될까? 도착했어. 이쪽으로. 설명서도 안 들고 그냥 포장이 돼 있는 채로 들고 왔어. 얘는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 도구가 들어있는. 카드와 손수건 확인하기. 아, 이거 두 개를 확인하는 거야. 아, 이거 카드랑 손수건. 그리고 줄 테니까 한번 섞어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봐. 주의! 카드를 섞으면 안 됩니다. 잠깐만! 섞였어? 그냥 해보자. 아, 괜찮을 거야. 카드 6장을 내려놓기. 아, 이거 6장을 내려놓는데 아무거나 카드가 보이지 않게 한 장씩 내려놓죠.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내려놓는 거예요. 나머지 카드 딱 주고. 그리고 카드 접기. 아, 카드를 접어야 되나 봐. 근데 이게 보지 않고 접어야 되거든. 내가 안 보고 이렇게 카드 하나씩 볼 테니까 똑같이 하면 돼. 총 3번 이렇게 접어서 여기 내려놓으면 돼. 내가 도와줄게. 다시 접어보자. 카드 가져갈 땐 봐도 돼. 이게 안 보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리고 내가 이 마술을 하기 전부터 미리 스케치북에다가 예언을 해놨어. 이게 너가 고른 카드여야 하는데 아직 안 적혀있어. 내가 적고 다시 해볼게. 형 이거 본 공연 때는 해주셔야 돼요. 이걸 적고 다시 할게. 리허설이니까. 원래 적혀 있어야 되는 거야. 동공연 때는 분명 적혀 있을 거야. 아,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예언 마술이니까 일단 이 손수건을 먼저 확인해 볼게. 이거는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너가 직접 들고 가서 카드를 펼쳐서 확인해 봐. 어떤 카드야? 이 하트. 이 하트? 오, 되게 휴먼십이 몸에 배어 있는. 앞에 아무도 없는데. 오. 너가 뽑은 카드 이 하트고 내가 예언해놨던 카드 역시 이 하트가 나오게 되는 마술이야.
안디기. 아 근데 너가 의심을 할 수도 있어. 뭐 이 정도는 마술사들이 쉽게 맞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술 자체가 원래 이 하트를 맞추는 마술입니다. 이 카드는 선물로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고 내일 내가 공연을 한단 말이야. 꼭 보러 와줘. 알았지? 조심히 들어가. 네, 이렇게 저희는 연습 과정과 리허설 과정을 거치는데요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본 공연 마술과 AOS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